네, 위에 커버 여시고 여기 맥스 선 밑에까지 선 보이시는 데까지 물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받아 주시면 밑에 트레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있는 힘껏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얼음을 빼실 때는 얘를 그냥 당기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서 당겨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이 왔어요. 네, 위에 커버 여시고 여기 맥스 선 밑에까지 선 보이시는 데까지 물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받아 주시면 밑에 트레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있는 힘껏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얼음을 빼실 때는 얘를 그냥 당기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서 당겨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이 왔어요. 네, 위에 커버 여시고 여기 맥스 선 밑에까지 선 보이시는 데까지 물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받아 주시면 밑에 트레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있는 힘껏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얼음을 빼실 때는 얘를 그냥 당기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서 당겨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이 왔어요. 네, 위에 커버 여시고 여기 맥스 선 밑에까지 선 보이시는 데까지 물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받아 주시면 밑에 트레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있는 힘껏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얼음을 빼실 때는 얘를 그냥 당기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서 당겨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이 왔어요. 네, 위에 커버 여시고 여기 맥스 선 밑에까지 선 보이시는 데까지 물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 커버를 받아 주시면 밑에 트레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있는 힘껏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얼음을 빼실 때는 얘를 그냥 당기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서 당겨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이 왔어요.